예,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디테일한 거는 일부 덜 배워도 이제는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렇게 테크니컬리 디테일한 내용들을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셨으리라 믿고,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 것보다 그 능력에 대한된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eterminant, eigenvalue, eigenvector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진 않은 정도로 쭉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죠. 디터미넌트라는 거를 처음에 도입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미 디터미넌트를 알고 있죠. A, B, C, D라는 행렬의 행렬식이라고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걸 얼마예요? AD. AD. 여러분, 이거에 디터미넌트라고 쓰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이거를 배웠고 엄청나게 고등학교 때 막 밥 먹듯이 이걸 썼죠. 근데 이거를 3x3 행렬, 4x4 행렬로 이렇게 확장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일단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그러면 거꾸로 이 디터미넌트의 의미 알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유니크한 건 아닌데, 여튼 이 디터미넌트로 해석 가능한 거 하나라도 아시는 거 있어요? 면적 디터미넌트요. 뭐의 면적? 평행, 2차원이면 평행사변형이고 3차원이면 어떤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여기 AD-BC가 그러니까 ABCD가 있을 때. 네. 아, 그 점을 그 A, C? 지금 이제 김도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A, B, C, D라고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그으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도형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얘의 면적은 사실은 AD-BC의 절대값이에요. 이게 음수될 수 있고 양수될 수 있을 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막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막 더듬더듬 얘기해서 저한테 맞는 얘기예요. 무한히 곱했을 때 공간이 어떻게 변형되느냐? 뭘 무한히 곱해요? 매트릭스를 무한히 곱했을 때. 아닌가? 공간이 왜 곱게? 곱하기 전 x에서 곱하고 나서 y로 갔을 때 x와 y의 맵핑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나중에 보는 해석은,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시험 문제 풀면 돼요. 여기 저기 부록에 돼 있는 시험 문제 그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흥렬이 존재하냐 안 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좀 용도로 많이 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전혀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일단 1차원에서 이렇게 생긴 애의 크기는 길이로 됐죠? 네, 이렇게 쳤어요. 이걸 뭐 L이라고 할까? Length. 그 다음에 2차원에서 방금 우리 계산한 것 같은 이런 평행사변형의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어떻게 했죠? 우리 두평 곱하기 두피. 네. 코사인 세타. 아는 예. 아, 뭐였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둘 중에 한 변을 기준으로 삼고 이거에 수직한 걸 세운 다음에 그쪽으로 프로젝션한 요 길이를 L2라고 하면 요 L1에 대해서 곱했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사용한 개념은 여기에서의 개념을 썼죠. 길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2차원에서는 1차원에서의 길이에다가
그 1차원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추가되는 어떤 벡터의 길이를 갖다가 곱해서 얘 면적이라고 우리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몇 가지도 약간 클리어하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일단 이걸 보면은 명확해지는데 3차원에서 바닥에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어서 평행사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다시 XYZ 공간상으로 제3의 벡터가 있어갖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요 첫 번째 벡터 V1과 V2, V3에서 요 두 개 V1과 V2로 결정되는 XY와 그러니까 XY상에 있는 XY 평면상에 있는 요 면 그 다음에 V2, V3상가로 정의되는 면 V1, V3로 정의되는 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커팅을 하면 평행 육면체가 나오겠죠? 2차원에서 평행 4변형이 나오는 것처럼 얘들은 평행 육면체가 나와요. 그럼 그 평행 육면체의 면적은 어떻게 산가요? 여기서는 이제 3차원부터 2차원까지는 1차원 두 개 그냥 곱이라고 생각했는데 3차원이 되는 순간 1차원 세 개의 곱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요 2차원에서의 평행사 변형의 면적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면적은 정의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면적에다가 요거에 동시에 수직한 Z방향으로의 V3의 프로젝션 된 요 양을 곱한 거가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 3차원 부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까지는 우리가 부피를 아는 것 같은데 그럼 4차원에서의 부피는 뭐예요? 3차원에서 우리가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피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부피에다가 물을 부으면 그 물의 부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4차원이면 뭐예요? 우리가 한 번도 실제 그 부피를 갖고 피지컬하게 우리가 뭘 해본 적이 없는 테인저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4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1차원, 2차원, 3차원 쭉 흘러가는 폼새를 보니 4차원에서도 우리가 가장 부피를, 그러니까 4차원에서의 어떤 부피라는 걸 얘기하기 제일 좋은 물건은 어떤 물건이다? 4차원 공간의 평행? 8면체. 그냥 2 곱하면 돼요. 4차원 공간에 4개의 벡터가 있으면 걔 2개씩 잡아갖고 면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걔에 평행하게 깎아갖고 하면은 평행 8면체가 나와요. 4차원 공간에서는. 그리고 N차원 공간에서는 평행 2N면체. 그래서 그 평행 4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중에 3개 벡터를 잡아요. 그럼 그 3개 벡터는 몇 차원 공간에 있다? 뭔가 3차원 공간에 있겠죠? 3개 벡터니까. 네. 그럼 방금 전에 3차원 공간에 3개 벡터의 부피 계산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네.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벡터가 그 3개 벡터의 수직한 방향 성분이 남아있다라면, 그 성분을 추가적으로 곱해주면 이거를 4차원 공간에 우리가 부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앞에 시작했으니까, N차원 공간의 평행 2N면체의 부피는 N-1차원 공간의 평행 EN-2면체의 부피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디파인하는 N-1개 벡터의 그 공통적으로 수직한 방향으로의 남은 벡터의 성분 벡터를 곱해서 그거를 N차원 공간의 부피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피가 그럴싸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실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N-1차원, 그러니까 N차원 공간의 그 N개의 벡터가 N-1차원에 속해버리면 방금 얘기한 거에서 부피 0 나와요. 그럼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평행 3면체의 4변형의 두 벡터가 하나로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 우리가 그 면적은 0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벤처 공간에 부피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방금 그렇게 얘기한 것 속에 1차원 공간의 0에서 1까지의 길이는 1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1까지 하면 얼마? 1. 거기에 하나 더 세우면? 1. 1. 따라서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N차원 공간에서의 단위 행렬의 그 각 열이나 행이 나타내는 벡터들을 생각하면 그거는 다 그 N차원 공간의 표준 기저죠. 그걸로 구성되는 평행 EM 면체를 생각하면 걔는 모르겠어요. 하이퍼 큐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초자 붙이죠. 초평면 이런 것처럼 고차원으로 가면 초육면체,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 디터미넌트 i의, 그러니까 저기 디터미넌트가 아니라 단위 행렬의 열들이 또는 행들이 만들어내는 벡터들로 정의되는 N차원 공간의 평행 EN면체에 해당하는 그 큐브, 유닛 큐브의 면적은 얼마가 맞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1이라는 거 하나의 길이는 1이었고 이거를 2차원에서 늘어놓으면 1제로 제로 원하면 이거의 디터미넌트 1. 그 다음 하나 더해서 얘 3차원으로 풀린 다음에 제로 제로 원 다시 1. 하나 더 풀려갖고 이래도 계속 이 4차원 공간에서 이 4개의 벡터로 스팬되는 정 8면체에는 부피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이게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N차원 공간에 이렇게 그 정, 그러니까 저 평행 EM면체를 정의하는 그 N개의 벡터들을 갖다가 행으로 늘어놓은 행렬을 갖다가 A라고 해봅시다. A라고. 자, 그랬을 때 이거의 부피나 예를 들면 1, 0, 0, 0, 1, 0, 0, 0, 1의 부피나 1, 0, 0, 0, 0, 1, 0, 1, 0 이 벡터로 스팬되는 거나 부피는 같죠? 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정 EM면체를 정의하는 벡터의 순서를 바꿔줘갖고 우리가 정 EM면체를 디파인해도 그 벡터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벡터들이니까 걔가 이렇게 그걸로 구성되는 정 EM면체의 볼륨은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에 어떤 두 행을 교환한, 그러니까 A가 그 정 EM면체 N개의 벡터라고 할 때 그거에 두 행을 교환한, 아 여기 디터미넌트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뭘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뭐 해야 돼요? 볼륨. 그 다음에 이 A라는 N by N 행렬의 N개의 열로 정의되는 정 EM 면체의 볼륨이나 그거에서 어느 두 행을 교환한 거의 볼륨이나 같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약간 생각해봐야 되는 성질인데, 자. 네, 매트릭스에 볼륨이 있어요? 아니, 매트릭스의 행들이 행들로 만들어진 정 EM 면체. 행벡터로. 네. 이거 행이 1, 0, 0라는 벡터잖아요. 네. 0, 1, 0, 0, 0, 1. 그럼 이걸 원자로미랑 연결한 선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선분들을 이 두 면을,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성분이면 하나의 면을 만들 거 아니에요? N차원 공간에서. 그 면들이 2행계가 나오거든. 네. 그래서 그 2행계의 면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2행계의 면에 의해서 생겨나는 평행 면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터미넌트 아니냐? 아니, 좀 볼륨이라고 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2차원의 평행사변형이라고 봐도 되고 N차원에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평행 N-1차원의 어떤 볼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런 벡터로 정의돼서 그 위에 뭔가를 더 올린 평행면체 하나랑 마찬가지로 조금 다른 벡터에 의해서 이렇게 올린 벡터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N-1차원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고 여기에 요거를 A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거를 B라고 할까? 그러면 A 더하기 B라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은 방향이 반대 개념이 들어갈 텐데 이거 좀 다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색깔 바꾸는 건 빠른 시간을 못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두 개 이게 B라고 합시다. 그럼 이런 A 더하기 B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A 더하기 B라는 남은 그러니까 N-1차원 외에 추가적인 벡터가 A 플러스 B인 것과 A인 거 B인 것 간의 볼륨의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들어 A 더하기 B는 이렇게 N-1차원 그거 위에 A 더하기 B가 들어간 거고 이걸 C라고 합시다. C 그리고 동일한 N-1차원을 정의하는 그 꼭지점들 위에 A가 들어가 있는 거를 A라고 하고 B는 B, N-1차원 이렇게 된 N by N 행렬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행렬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평행 이행면체를 정의하는 꼭지점들의 그 나열로 된 것들. 그랬을 때 C의 볼륨은 얼마일까요? 에이의 볼륨 더하기 B의 볼륨이겠죠? 네. 왜 그런가 싶으면 여기서 이거 N-1차원의 수직인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A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젝션한 길이 B에서 프로젝션한 거리나 A 더하기 B를 프로젝션한 거리를 비교해 보면 A를 프로젝션한 거리 더하기 B를 프로젝션한 거리는 A 더하기 B를 프로젝션한 거리가 같겠죠? 치면. 따라서 A 더하기 B로 정의된 평행면체나와의 볼륨은 A로 정의된 평행면체의 볼륨 더하기 B로 정의된 평행면체의 볼륨과 같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N개의 꼭지점이 있을 때 N-1개의 꼭지점은 그대로 놔두고 그 하나의 꼭지점만을 갖고 더 더하거나 빼고 그러니까 더하면 각각의 볼륨은 그 꼭지점이 더해진 거에 벡터로서 더해진 거에 볼륨하고 같아진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합쳐지는 즉 이 볼륨이 리니어 인 원 여기서는 꼭지점이니까 그걸 로라고 합시다. 이 행렬로 썼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세 개의 행렬이 나오잖아요. Volume of Identity Matrix에 해당하는 평행면체는 1이다. 그 다음에 그 꼭지점들을 이렇게 행으로 나열한 행렬에서 두 개의 행을 바꿔도 볼륨은 같아야 된다. 세 번째, 그 꼭지점들을 모아놓은 N by N 행렬에서 특정 한 행, 한 꼭지점에 대해서는 선형적이다. 이 볼륨이라는 게. 자, 그러면 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에서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값은 1이 맞는데 A와 A 해세에 대해서는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요. 즉 두 개의 행을 바꿔준 행렬에 대해서는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펑션이 있고 세 번째는 is linear
in one look.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펑션을 determinant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determinant로 이름 붙이지 않고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1, 행렬의 두 행을 바꾸면 값이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세 번째 특정한 행에 대해서 선형인 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꾸역꾸역 했냐라면, 볼륨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 성질이라는 게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에 그걸 꼭지점으로 하는 정면체의 볼륨은 1. 그 다음에 두 행, 그러니까 그 두 버텍스는 바꿔도 볼륨은 같은데 이전형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만 곱해진다라고 모디파이하거나 하면, 세 번째 버텍스, 그러니까 어떤 한, 그러니까 나머지 n-1개를 공유하고 나머지 하나의 버텍스에 대해서는 볼륨이 리니어하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리니어러티를 준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오로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디터미넌트가 신기한 게 아니라 볼륨이라는 게 신기한 거죠. 생각보다 뭐 볼륨에 그 방금 얘기한 성질 되게 간단한 성질이거든요. 직관적이고. 근데 그거 만족하는 게 여러 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디터미넌트가 유니크하게 생겨나면 볼륨은 그럼 어떻게 정의된다? 양수이면 되니까 디터미넌트 A의 절대값을 그 A의 버텍스들로 구성되는 정, 그러니까 평행육면체의 N면, EN면체의 볼륨이라고 우리가 디파인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걸 보이는 게 이제 큰 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생각보다 여기에 그 얘기 좀 많이 적혀 있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단위행렬 i에 대해서 1이다. 두 번째, 행렬의 두 행을 교환하면 값의 도우가 바뀐다. 세 번째, A의 어떤 행이 B 플러스 알파 C라고 할 때 A와 나머지 행들은 동일하고 해당 행만 B인 행렬, C인 행렬을 각각 B와 C라고 하면 determinant A는 determinant B와 determinant C의 알파 부양구의 합으로 표현된다. 근데 이 1, 2, 3을 만족하는 함수가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볼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간상에서 우리 직관 얘기하는 몇 개 안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정의되는 그런 인트리스틱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웃어요? 원래 처음에 이런 것으로 디터미넌트가 정의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건가 없어? 몰라. 나 이게 어떤 한 책에서 베낀 건 아니고 이 책을 쓸 때 여러 개에서 가져온 건데, 하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사실은 조기한 메이드 조경현 교수님이랑 책 쓰는데, 조경현 교수는 자꾸 있는데 엔지니어니까 뭔가 나오면은 그 도입하는 문구를 항상 적어달라고 계속하고, 챕터가 나오면 챕터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뭐 적어주면은, 그거는 본문 속에 있는 얘기 또 하고 뭐하냐고, 본문에 없는 이렇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설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디터미넌트를 도입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볼륨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 내가 그냥, 그러니까 볼륨이 이렇다라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특별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볼륨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근데 이거는 디터미넌트로 볼륨 정의하는 걸 안 다음에 거꾸로 볼륨을 떠올렸을 때 이런 성질은 유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미니멀 프로퍼티가 있다는 건 디터미넌트 공부하면서 이번에는 정의용서도 또 정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디터미넌트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볼륨이 뭔지 아는 거라는 것과도 약간 연결을 많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함수가 유니크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러면 두 개의 행,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읽어봐도 되긴 하는데, 이거 엑시오매틱하게 정의된 거하고 증명을 하는데, 그냥 N차원 공간에 N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벡터가 일치해. 그럼 볼륨은 줄어들겠죠? N-1차원으로. 그럼 N차원 공간의 볼륨은 0일 거 아니야. 그럼 디터미넌트 0이야 되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증명은 아닌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위에서 이제 행을 교환하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원래 두 행이 같으면 교환 하나 안 하나 같은 행렬이죠. 그러면은 같은 행이 두 개가 있으면은 그거의 디터미넌트 값하고 걔를 교환한 거의 디터미넌트 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교환 하나 하나 같은 거니까 같은 값이 마이너스 준다는 얘기는 0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고. 두 번째는 adding a multiple of one row to another row leaves the same determina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 row에 다른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한 row에 다른 row의 multiple을 가져다가 쓰면 예를 들면 요 b 원래 b였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기 b와 다른 행을 하나 그냥 가져다 썼다고 하면 이 c가 그 행을 리플레이스 해버리면은 이 c에는 같은 행이 두 개가 있으니까 값이 제로가 되겠죠. 방금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a와 b의 디터미넌트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행의 상수배를 어떤 행에다가 더해줘 버리면 디터미넌트는 변화가 없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뭐 떠올라요? 그 가우스 조르단. 아, 얘기해봐. 가우스 조르단 그 소각법. 왜 조단 사이가 안 갔어? 가우스 소거법을 해도 그러니까 왼쪽에 우리 엘리멘터리 매트릭스 곱한다는 게 다른 행의 상수배를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소거법을 매 스텝 적용해도 디터미넌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유치해요. 그 다음에 한 로우가 제로면 0이다. 이거는 뭐 볼륨을 생각하면 아주 당연하죠. 벡터 하나가 0으로 쭈그러들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셋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의미 있는 디터미넌트 저 룰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각행렬이면 디터미넌트가 대각선상의 곱과 같아진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A11, A12 A14 4개짜리만 생각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0이고 근데 방금 얘기한 게 뭐냐면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해줘도 디터미넌트는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A14를 갖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걔를 지우기 위해서 뭔가 그거 맞춰갖고 A14에 뭐를 곱해서 여기를 없애져갖고 0으로 만들어도 그 디터미넌트 안 변하죠. 그 다음 이 또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다 바꿔. 그 다음에 여기 또 바꿔. 그럼 다 바꾸면은 나중에 남는 거는 디터미넌트는 안 변한 상태에서 그리고 대각선상의 원소도 안 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머지 오프 다이어그널들은 전부 0으로 바뀐 행렬이 나와요. 디터미넌트가 안 변한 상태에서. 근데 이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각 한 행에 대해서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A11은 앞으로 빠져나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1, 0, 0, 0가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A12, A13, A14는 그대로고 이거 지우고 대각선상으로 0,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번 행에 대해서도 리니어하니까 얘를 1로 바꾸는 대신에 여기 A12 뽑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 얘도 1이고 A13 얘도 1 되고 A14를 여기다 곱하면 요 뒤에 디터미넌트는 얼마? 1.
그러니까 여기 디터미넌트는 사실 있었던 거죠. 앞에 나온 거. 그래서 1이니까 그냥 네 개의 다이아고날의 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없는 그 실제 계산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알았으면 여기서 이걸 내가 적용을 바꿨는데 이거를 인버터블이라고 합시다.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해석이 좋아요. A가 인버터블하다. 1 빼놓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힌트를 준 것처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L의 디컴포지션을 A에다 어플라이해요. 그러면 먼저 P라는 거는 퍼뮤테이션이잖아요. 퍼뮤테이션은 뭔가를 생각해보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두 행을 갖다가 교환하는 일을 여러 번 한 거죠. 그러면 P의 디터미넌트는 그러니까 P를 A에다 어플라이했다는 얘기는 원래 A의 디터미넌트에다가 뭔가 P가 어플라이됨으로써 그 행 교환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행위를 짝수번 내지 홀수번 하니까 결국은 PA의 디터미넌트는 뭐와 같은다면 A의 디터미넌트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좀 행을 교환한 다음에 L 틸드를 곱하는 행위를 해도 디터미넌트에는 변화가 없죠.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입니다. 네.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한 행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게 U라고 디컴포지션 된 걸 보면 원래 A의 디터미넌트에 P라는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대로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그 다음에 L 틸드라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더 추가하면 디터미넌트에 끼치는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추가적으로. 따라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PA의 디터미넌트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디터미넌트 A의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A의 디터미넌트는 결과적으로 U의 디터미넌트의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알게 되겠죠. 근데 U는 뭐예요? 상삼각행렬이잖아. 그러면 U의 상삼각행렬의 대각선상의 원소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B가 0, 그러니까 인버터블하지 않죠. 네. 그거 우리 맨 처음에 배웠거든. 상삼각행렬이나 하삼각행렬은 대각선상의 원소에 0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인버터빌러티의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와 똑같으냐면 상삼각 또는 하삼각행렬은 대각선상의 원소의 곱이 디터미넌트니까 0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것과 동치인 거죠. 그거에 앞쪽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냐 아니냐는 영향을 못 끼치니까 결과적으로 A가 인버터블하다 아니다는 디터미넌트가 0이다 아니다와 동치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도 좋은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먼저 해봅시다. 이거 잘 보여요? 잘 보인다라는 게 이렇게 이상한 데 없이 잘 읽히냐는 의미예요. 이게 이 이퀄러티는 왜 갔네요? 그 이 행을 고정하고 위에 것만 선형성으로 쪼갤 수 있어요. 여기부터 우리 학생들하고 바꾸구만. 아니 아니 맞아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가 지금 기억자를 물어봤는데 낫이 어딘지를 몰라. 이게 낫이죠? 그러니까 A, B는 A0, 0B니까
요 첫 행을 갖다가 전개하면 요 두 개인 거고 나머지는 고정된 거로 이렇게 덧셈을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요 하나가 다시 이렇게 두 개로 불어난 거예요. 요 밑에가 CD가 C0, 0D. 그 다음에 얘가 얘와 얘로 위에는 고정돼 있고 밑에가 불어난 거예요. 그럼 이 내비에서 얘는 0이라는 걸 왜 0인 걸 알죠? 같은 방이 A와 C를 앞에 순열성에 의해서 끄집어내 놓고 나면 1제로 1제로 같은 행이 반복됐죠? 네. 같은 행이 두 개 이상 있으면은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려올 때 얘는 행과 열을, 그러니까 두 행을 교환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 현재까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값을 아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디터미넌 저기 뭐야? 아, 근데 우리가 저기 삼각 확률을 배웠기 때문에 좀 쉽긴 하겠다. 이거 그냥 네. 두 개 곱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럽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3x 3을 다 했는데 여기도 첫 번째 쪼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 하나가 요 세 개로 분할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행 때문에. 요 두 번째 행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얘는 벌써 죽는 거 알죠, 이제. 요거 A11, A21 앞으로 뽑아내고 나면 100, 100 해갖고 두 행이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다 제로예요. 그럼 그런 짓 하는 걸 생각해보면 얘는 여기에 우리가 세 개로 또 쪼갤 거 아니에요? 네. 보나마나. 얘, 얘, 얘. 근데 얘가 아닌 얘나 얘로 쪼개면, 얘로 쪼개면 뽑아내고 나면 요, 첫 번째 행과 1, 여기 A31, 00가 같은 행을 만들어낼 때 0이고, 여기도 이것과 같은 행을 만들어내니까 0고 하니까 결국 여기만 있어야 된다는 걸 짐작하겠죠? 이렇게 실제 계산을 보면. 여기에서는 의미 있게 살아남을 항은 얘를 선택하는 경우밖에 없고. 즉, 다시 얘기하면, 원소를 찍어내가는데, 같은 열에 속한 행 원소만 남기는 순간, 걔는 0대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다른, 네, 행을 바꿔가면서 열이 서로 다른 것 하나씩 뽑아내는 것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걸 타이핑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별로 그렇게 교육적으로 이거 금방 눈치채겠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갖고 남은 게 결국 여섯 개예요. 첫 번째 행에서 하나 뽑고 그거를 제외 그 열을 제외한 두 번째 행에서 두 개 중에 하나 뽑고 세 번째 즉 3팩토리얼 순열의 횟수만큼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일단 요거까지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1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우리가 순열이라고 그러니까 그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 특정한 그러니까 123을 123으로 보내는 그런 어떤 순열이고 이 경우에는 123을 132로 보내는 순열. 그다음에 얘는 1, 2, 3을 2, 1, 3으로 보내는 순열. 그 다음에 얘는 1, 2, 3을 2, 3, 1로 보내는 순열. 그니까 요 뒷부분이. 그 다음에 얘는 1, 2, 3을 3, 1, 2로 보내는 순열. 얘는 1, 2, 3을 3, 2, 1로 보내는 순열. 얘는 1, 2, 3을 그대로 1, 2, 3이라고 얘기하는 순열 6. 근데 순열은 1, 2, 3을 이렇게 전단사로 보내는 방법은 6개밖에 없어요. 네. 그 모든 거를 다 이뉴머레이션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이거를 모두 그러니까 1, 2, 3을 갖다가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여기에 있는 요게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이에요. 요 특정 시그마에 대해서 이게 시그마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그마라고 하면 이 특정 시그마에 대해서 얘가 시그마 1, 얘가 시그마 2, 얘가 시그마 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1, 2, 3에 대한 모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 뒤에 이렇게 요 P시그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시그마 1에 그러니까 1, 그러니까 I, 시그마 I에만 1이 있는 그런 행렬인데 이거는 실제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행교하는 거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1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얘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을 한 번 교환해 주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죠. 따라서 얘 이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왜냐면 1번과 2번 행을 교환하면 되니까. 네. 그다음에 얘는 이건 플러스 1이죠. 두 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또 플러스 1, 얘?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1, 3엔 교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을 텐데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런 퍼뮤테이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이렇게 퍼뮤테이션 된 행렬, 아이덴티티를 퍼뮤테이션 한 행렬에서 아이덴티티까지 이렇게 행 두 번을 교환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더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바로 안 가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짝홀이. 짝수번만의 아이덴티티로 가는지 홀수번만의 아이덴티티로 가는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유일하게 여기서 우리 선형계수 전체 공부하면서 증명하지 않는 한 두 개 중에 한 가지가 고 팩트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여기에 1-1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이때 요 디터미넌트 p 시그마 그러니까 이렇게 i 시그마이만 1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만든 행렬을 아이덴티티로 돌리는 데 필요한 그 행교환 횟수를 갖고 1 또는 마이너스를 결정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의 사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표현이 없네. 아, 아직 사인을 우리가 도입을 안 했구나. 네, 그래서 그걸 사인이라고 할 거고 그래서 여기 대신에 사인 시그마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쓸 거고 그거를 갖고 이제 이 앞에서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n by n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행에 대해서 이렇게 j번째만 a1j를 갖고 나머지는 전부 0인 행렬을 aj라고 하면 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지금 여기서 증명하고 싶어 하냐면 아까 우리 세 가지 그 디터미넌트가 만족하는 성질 세 가지 있었잖아요. 아이덴티티에서 1이다. 그 다음에 행 교환하면 마이너스 1이 곱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행에 대해서 리니어하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를 일단은 빼요. 아이덴티티 행렬에 대해서 1이라는 성질은 활용을 안 하고 그거는 모르겠고 값이 뭔지 밑에 두 개만 갖고 행렬에 그러니까 두 개만을 만족하는 함수의 성질을 갖고 이 함수를 값을 계산하는 법을 갖다가 전개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두 그러니까 8점 그러니까 앞에 그 디터미넌트의 데피니션에 1번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하면 2번 3번만 사용하는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 첫 번째 행에 대해서 n개로 전개되는 값이 이렇게 이퀄리티가 성립하겠죠.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리니어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러니까 i번째 행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행을 전개하게 되면 j번째 행은 다시 j1서부터 jn까지로 전개되고 이렇게 이거는 n개행 중에 두 개 행을 전개한 건데 이렇게 전개된 걸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전부 마치고 나면
총 N개에서 N개를 뽑아내니까 N제곱개의 항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N제곱개의 항 중에서 N팩토리얼 개만 열이 겹치지 않는 거죠, 모든 열이. 왜냐면 N팩토리얼 나오면 N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뽑힌 원소가 있는 열을 제외한 나머지 N-1개의 열에서 두 번째 행을 원소를 뽑고 그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N-2개에서 세 번째 행의 위치를 정해야지만이 아까 같은 행에 두 개가 있을 때 0 되는 걸 방지하니까 그러니까 0이 아닐 수도 있는 항은 하여튼 서로 계속 열이 겹치지 않게 쭉 뽑아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개수가 N팩토리얼계예요. 그리고 그 N팩토리얼계의 그 배치는 순열을 나타내, 순열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전개된 형태를 보면 이 남아있는 매트릭스 A는 첫 번째 1, 시그마 1에 1이 있고 2, 시그마 2에 1이 그러니까 1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원소만 남아 그러니까 원소들이 여기에 위치에만 남아있는 애들이 되고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A, 시그마 1, A, 2, 시그마 2 이런 애들을 앞으로 다 끄집어내면 결과적으로 걔는 뽑혀져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행렬의 F값이 남는데 얘는 뭐에 다름아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렇게 행교환을 한 애에 다름아니다. 그러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원래 아이덴티티로 돌리는 게 그 퍼뮤테이션의 사인이라고 표현했고 그 사인을 곱해서 하면 FI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F값을 남겨놓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한 얘기 말로는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안 했는데 읽어보시면은 하여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정리할 수 있는 게 1부터 N까지 N개의 원소에 대한 퍼뮤테이션들은 N팩토리얼계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원소들을 갖다 곱해주고 그 퍼뮤테이션의 부호를 곱해준 거에 FI 값만 근데 FI는 지금 공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메이션이 변하고 FI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FI 값에 이게 이렇게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FI는 반드시 전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I 값을 1로 주게 되면 그게 디터미넌트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 여러 개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짓을 하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H라는 행렬에 대한 함수를 디터미넌트는 그 중에서 FI는 1로 정해준 함수를 갖다가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라고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G라는 거는 데피니션의 2번과 3번을 만족하는 어떤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 함수에 대해서 G에 대해서 H를 갖다가 HA는 임의의 M by N 행렬에 대해서 HA는 GA-GI의 디터미넌트 대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HI는 0이 돼요. A 자리에 I를 넣으면 디터미넌트 I는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GI-GI가 되었고 0이 돼요. HI는 그리고 그 다음에 H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GI라는 건 어떤 상수일 거고 컨스턴트 GA와 디터미넌트 A라는 건데 얘 두 개는 공통적으로 그 디터미넌트의 데피니션의 2번하고 3번을 만족하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H도 디터미넌트의 2번, 3번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H를 위에 똑같이 전개하면 이거 2번, 3번만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F 자리에 H가 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방금 HI가 얼마라고 했어요? 0. 0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게 0이야 돼. 그러면
모든 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HA는 항상 0인 함수에, 그러니까 저기 행렬에 대한 함수가 되고, 따라서 이게 0이 되니까, GA는 determinant A의 GI 꼴밖에는 될 수 없다. 근데 이 G도 만약에 1번, 이 값이 1이라는 걸 만족하면 걔는 determinant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아까 그 세 개를 만족하는 함수가 유니크하다는 거 보여요. 근데 지금 얼굴 표정들이 요 부분을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각자 집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믿어보세요. 요거를 믿고 나면,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그 아까 세 개의 간단한 그 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해서 1이 되고, 행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고, 그 다음에 한 행에 대해서 선형인 함수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믿게 될 거예요. 거의 종교의 영역인데. 디터미넌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성질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저는 수학 사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고 나니까 디터미넌트 도입하는 방법은 100가지 넘을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글쎄요? 한 명이 안 했었어요, 지금 어쨌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쇼컷 제일 유용한 거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디터미넌트 이렇게 뒤로 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볼륨하고 연관되는 거 외에는 난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갖고 일단은 뒤로 빼자. 이게 펀더멘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되게 이 얘기 듣고 되게 싫어하는데 수업하거든요. 매우 본질적인 거 아닌가요? 매트릭스의 어떤 본질을 표현하는 판별식이라는 뜻도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뭐 데피니션상 뭐 정의도 처음에 만든 애가 분명 그렇게 해야겠을 텐데. 몇 안 되는 특성, 뭐 즉 매트릭스를 가지고. 근데 어떤 이제 여기에서 하나 또 하나 할 거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확장해서, 매그니파이에서 얘를 틀어지게 쳐다봐 봐요. 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시그마는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전단사 함수이기 때문에 전사거든. 네. 그래서 시그마 1부터 시그마 2, 시그마 n은 전부 1서부터 n까지 어떤 값인가는 가져야 돼요. 순서가 뒤집힐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다 곱해져 있기 때문에 다 곱한량 기준으로 보면 요 얘들의 순서를 적당하게 바꿔주면 요 j에 대해서 나라비를 세울 수 있다는 건데, 뒤쪽 값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는 앞에 거에 시그마 인버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남 교수가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데. 뭐냐면, 이게, 여섯 개짜리면 너무 많은데? 곱하기에? 두 개로. 두 개짜리? 예. 너무 간단하잖아. 그게 또. 인버스의 정의가 분순. 아니, 저기 역함수. 역함, 이게 순열이잖아요, 예. 시그마는. 순열이 1, 2, 3이면, 예. 이게 2, 3, 1이었다. 예. 그러면, 이게 시그마였으면, 시그마 관계, 네. 시그마 인버스의 관계는 네. 뭐냐면 1, 2, 3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1은 3에서 왔죠? 네. 시그마 인버스는 1을 3으로 보내면 돼. 아, 순열의 인버스는 처음 보네요. 네. 아니, 그냥 순열을 함수로 생각하면 역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은 1에서 왔으니까 거꾸로 2를 1로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3은 2에서 왔으니까
3은 2로 보낸다. 뭐, 그러니까 에이. 시그마 한 다음에 그 순열에다가 시그마 인버스를 한 번 더 하면 이게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지. 뭐 이러면 클리어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 뒤에 거에 대해서 거꾸로 보낸 거로 생각하면 순서를 바꿔주면 이 곱은 다 있으니까 다 곱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는 거에서의 교환이나 그 교환들을 똑같이 순서만 바꿔서 한 번씩 다 해주고 나면은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시그마와 시그마 인버스의 사인은 같아.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 개씩 바꿔서 뭐를 만들었다? 그럼 순서를 바꿔서 뒤집으면 또 돌아오겠죠? 따라서 시그마와 시그마 인버스의 짝, 뭐, 지금 있어요? 토치에서 저희가 퍼미터를 쓰던데, 검수표.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역함수 있는 건데? 토치에 역함수 있어요? 퍼미테이션에? 아니요. 퍼미테이션. 어, 과정이 퍼미터랑. 예, 뭐. 그러니까 뭐, 예, 그 임플리멘테이션이야 뭐. 예. 그래서 시그마와 시그마 인버스의 사인이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값을 이걸로 바꿔치기하고 이거를 시그마 인버스로 하고 사인이 같으니까 퍼뮤테이션 해보세요. 나오겠죠. 뭔가 인버스 펑션이 성립이 있으면 퍼뮤테이션을 또 하나는 하겠지. 이게 지금 곱하기도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곱했으니까 이 시그마 인버스 같다라는 거를 특정 시그마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시그마를 다 모아놓으나 시그마들의 시그마 인버스를 다 모아놓으나 똑같은 애예요. 전단사 함수들이니까 이렇게 유한한 1부터 n까지에 대한 어떤 모든 함수를 전사함수, 전단사 함수를 모아놨을 때 그거의 역함수를 모아놓으나 그걸 모아놓으나 다 어디선가는 다 반복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마를 생각하면 그거의 시그마 인버스도 퍼뮤테이션이고 이 시그마 인버스에 다시 시그마 인버스를 하면 시그마로 돌아오잖아요. 따라서 네. 시그마 인버스를 다 모아놓으나 시그마를 모아놓으나 동일한 셋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면 얘는 시그마를 퍼뮤테이션이라고 쓰고 사인 시그마라고 쓰되 이 뒤를 뭘로 써도 상관이 없다. A 시그마 i 아이로 써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얘는 뭐와 뭐 생각할 수 있냐면 A 트랜스포즈의 I 시그마 I로 생각할 수 있잖아. 아, 그렇죠? 따라서 이 뒤쪽은 결국 뭐랑 연결되냐면 디터미넌트하고 A 트랜스포즈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와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같다. 이건 저기 책에 저기 최근에 업데이트한 내용이야. 이렇게 어떤 교수님이 내 여기 A 트랜스포즈랑 A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라는 게 동어 그러니까 앞쪽에 한 군데 또 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미님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좋겠습니다. 어? 왜 벌써 죽었죠? 아 오늘은 정광 파티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할까 그러는데 정 파티도 중요하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네. 아 지금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 좀 잠깐만 어디까지 갔대? 하여튼 그 다음 또 하나 디터미넌트 되게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얘가 곱을 이렇게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거 증명도 희한한데 자 B라는 거 그러니까 B라는 걸 고정시키고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은 되죠. 따라서 이 B를 고정시키고 임의의 C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정해봐요. 디터미넌트 B분의 디터미넌트 C 곱하기 B의 그러니까 CB의 디터미넌트 이 몫을 계산하는. 그러면 첫 번째 row i는 1이에요. 맞죠? C에다가 i 집어넣으면 1이다. 첫 번째 이 CB의 행들을 살펴보면 C의 행을 B에다 곱한 거예요. C 곱한 그러니까 행렬 두 개 C 곱하기 B의 특정 i번째 행은 C의 i행을 B에다 곱하면 CB의 i번째 행이 나와요. 맞죠? 이렇게 행을 곱한다라는 게 C의 i번째 행을 B에다 쭉 곱하면 C 곱하기 B 두 행렬을 곱한 거에 i번째 행이 나온다. 따라서 C의 i행하고 J행을 교환하면 CB의 i행하고 J행이 교환돼요. 그다음에 C의 그러니까 C의 어떤 행위의 합이면 그거를 B에다 곱하면 각각을 곱한 거에 합으로 표현된다고 행 자체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C에 대해서 행교환이나 리니어러티가 요 값에 대해서 똑같이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CB에 대한 디터미넌트 값에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즉 다시 하자면 이 로 값은 디터미넌트의 세 개 성질을 다 만족한다. 근데 아까 우리 뭘 증명했죠? 그 세 개를 만족하는 함수는 유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디터미넌트로 부르기로 했으니까 얘는 결국 디터미넌트와 같다. 따라서 determinant CP는 determinant C 곱하기 determinant B와 같다. 라는 걸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나면 A, 그러니까 invertible이면 determinant A가 0이 아니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determinant A의 A inverse는 identity인데 좌변은 방금 얘기한 두 행렬의 곱은 쪼개지는 걸 알았으니까 determinant A 곱하기 determinant A의 inverse는 determinant I 즉 1과 같다. 따라서 inverse는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여기다 이렇게 뭔가 지저분하게 했는데 이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죠. 아까 그것 때문에 이거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똑같냐면 determinant 함수는 A의 이 부분에 뭐 있는 거와 교환된다라는 얘기처럼 써도 돼요. 적어도 두 개에 대해서는 뭐랑 뭐? 트랜스포즈와 인버스. 즉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인버스고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의 트랜스포즈라고 쓰면 웃겨 보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원 바이 원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값은 그거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하고 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느낌은 인버스나 트랜스포즈나 디터미넌트와 순서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제곱? 이러면 안 돼요? 제곱도 되죠. 그러니까 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거가 된다는 건가요? 아까 두 개만 예제로 얘기했어요. 이거의 홀로리니까. 물론 이제 그런데 그럼 세 제곱, 네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 제곱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문제로 내야 되겠구나. 이거 잠깐만 공개되나? 공개되죠. 아직은 안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듣는 애는 없겠지. 수업도 듣기 싫어하는 판에. 그렇죠. 아, 이걸 문제로 내야 되겠다. 김학사.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종류를 다 써보라고. 많이 쓰는 만큼 주면 빛나는 소스 같은 다음은 1부터 막 1000까지 써가지고 1000점 받을 거예요. 1부터 N 이렇게 쓰면 N은 무한대까지. 3점 줄 거야. 1, N, 무한대. 마이너스 2라고 T도 써야죠. 오케이.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거에서 얼굴 보셨구나. 알겠네요. 빨리 안 돼. 아까 했던 거에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사실은 이렇게 요거 두 개에 대해서 A11 뽑아내면 2233에서 2332 나와요. 근데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 두 개 요거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뭘 했냐면 그 행에서는 개만 뽑혔고 그 밑에 행들에서는 적어도 컬럼 기준으로 그 원소와 디스조인트한 애들만 뽑아냈죠. 따라서 이걸 전개하는 방식 자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 잡았고 개 행과 열을 제거한 나머지에서 그 다음 디터미넌트를 구해나가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따라서 그거를 포멀라이즈, 그러니까 그거를 첫 행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즉 뭐냐면 첫 번째 행의 제2번째 원소에다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행과 제2번째 열을 제거한 n-1 by n-1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곱하고 단 1 플러스 제2번 그 마이너스를 거듭 제곱해갖고 이거를 다 더한 게 디터미넌트와 같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포뮬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한 건 뭐냐면 설명하면은 그거를 꼭 첫 행이 아니라 2번째 행으로 상관없다. 이것만 맞춰준다라면. 그 얘기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이렇게 보여도 돼 이렇게 보이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같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이 행에 대해서 전개하는 거는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열에 대해서 전개하는 거랑 거의 같은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포뮬러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건너뜁시다. 아, 나중에 여기 뒤에 미리 안 가본 거에서 이거는 안 할게요. 이거는 수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아름다운 포뮬러라고 좋아하는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계산할 때 아무도 안 써. 여러분이 정말 신기한 이 수학의 요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걸 갖고 무슨 논문을 쓸 일이 있지 않나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럼. 그리고 셔먼 모리스 이것도 일단 오늘 제끼고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 볼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거 이전 단계에서 이거는 알아놓는 거니까 한 가지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건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 정사각 행렬 두 개가 A11, A22가 이렇게 대각선상에 배치되어 있다. 그럼 얘의 디터미넌트는 얼마일까? 롱매트리온. 그거예요. 오케이? 이거 증명을 이렇게 한바닥 해놨어요. 이거는 제 학생, 저기 칼스테 학생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생각 않고 이 정도는 왜냐면 이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들 곱하면 된다며. 그럼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다이아고널 블록들의 디터미넌트의 곱이겠지라고 받아들이시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넌트리비얼해. 넌트리비얼한가? 더 트라이앵글 블록 매트릭스. 이것도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써갖고 이거 없애버리면 돼. 근데 그 과정이 블록 형태에서 여기에 아이덴티티 있고 뭐 있고 이런 스타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하는 과정 자체가. 그럼 얘 디터미넌트 얼마? 블록 행렬인데 블록이 아이덴티티로 구성되어 있으면 전체로 봐도 아이덴티티죠? 이거 여기 0일 때. 이거는 뭔가가 있고 그럼 이거 하삼각 행렬이거든. 그리고 대각선상의 곱이 전부 2를 곱한 거니까 디터미넌트가 1인.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되냐면 A11
A 뭐 투투에 뭐 나오는 골 0, 0 이런 골 되거든요. 그러면 좌변, 우변, 디터미넌트는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이쪽이 대각선상의 곱인데 이쪽이 원래 구하고 싶은 디터미넌트, 얘는 디터미넌트가 1.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밑으로 했구나. 그러면 요 지금 양쪽 곱이 성립하거든요. 그러면 얘의 디터미넌트 값은 얘의 디터미넌트 값에서 얘의 디터미넌트 값을 나눠주면 되는데 이거의 디터미넌트 값이 얼마라고요? 1. 대각, 그러니까 하산각 행렬인데 대각선상이 전부 1인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라고 하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이런 행렬에 대해서, 즉 풀 블록 매트릭스일 때 얘의 디터미넌트는 이거를 이렇게 상, 그러니까 어퍼 트라이앵귤러 블록 매트릭스, 블록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로 바꿔준 다음에 이쪽은 얘의 디터미넌트만 남을 거고 이쪽은 얘의 디터미넌트만 남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무슨 이름부터 포뮬러 중에 하나 써요. 그러니까 기본 프린서플을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이란 게 항상 똑같은데 당연해 보이는 거를 은근히 X 고생하면서 막 증명을 하고 나면 남은 거는 이렇게 되게 승차감 좋은 고속도로상에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뭐가 직관적인데 우리가 증명을 피하면서 시간 걸리니까 뛰어넘었죠? 요거.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얼마인가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남은 전부 고속도로인데, 그거는 개인들 성향이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겠으면 이거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많은 교수들 웃게 만든 문장인 것 같네. 누군가가 이 세 개를 곱할 생각을 했는데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되게 좋은 일은 많이 벌어져요. 그 다음 모든 게 벌어지는데 이 세 개의 매트릭스를 어떻게 셋업했는지는 도저히 저는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공학 문제 뭐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그 디테일은 사라지고 추상만 남아가지고 수학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거의 특별한 버전이 셔먼 모리슨 포뮬러라고 뭐 하여튼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혹시 셔먼 모 아니야 이 책에 저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쓰다 보면은 왜 인덱스가 필요한지 인지 알게 되더라고. 난 책 읽으면서 한 번도 인덱스 본 적이 없는데 책을 쓰다 보니까 아 인덱스가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어디서 셔먼 모리슨 포뮬러가 나오면 여기서 찾아보면 일로 오게 돼 있거든. 여기 와서 보는 것도 다시 봐보면 돼요. 블록 매트릭스 이렇게 다뤄봤으면 그 부분 나중에 혼자 읽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학부 수준의 서영대 수학에서 블록 매트릭스를 이만큼 가르쳐 주는 데는 없거든. 지금 이만큼 했으면 혼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넌트의 클라이맥스로 자, 두 단계로 합시다. 벡터들이 오소고날이에요. 벡터들이 오소고날하면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 길이들 다 곱하면 됩니다. 네. N개의 벡터가 오소고날하면 우리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다 곱하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그거를 그 오소고날한 행렬들을 갖다가 A 원 쭉 해서 AN, N개의 오소고날한, 즉 AI 트랜스포즈 AJ는 0인 거를 아는 이 행렬을 A라고 하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곱하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A 트랜스포즈 A 하면 어떻게 돼요? 인버스. 여기에 뭐가요?
A1의 트랜스포즈 A1죠? 볼륨 얘기한 적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얼굴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포기해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linearly dependent도 가능하고, orthogonal은 아니지만, linearly independent 할 수도 있어요. 일단, linearly dependent 하면 무슨 이거죠? determinant는? 0. 0. 그러면, n 개가 linearly dependent 하다라는 얘기는,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나머지로 표현 가능하죠. 그럼 n-1개 벡터들로 표현되는 공간이니까 at most n-1차원이겠죠. 따라서 n차원 볼륨이 제로겠죠. 네. n-1차원에 포함되는 n개의 벡터니까 그걸로 생성되는 그 정육 그러니까 그 EM 면체는 따라서 linearly dependent면 볼륨하고 determinant가 같다라는 얘기 스틸 성립하죠.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linearly independent한 행들 N개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뭐 쓰고 싶어요? 우리가 뭔가 부피를 계산하려면 보니까 기울어진 건 하기가 어려워. 빠듯하게 펴야 돼. 빠듯하게 피는 거 하는 게 뭐였어요? 프로젝션. 내죠? 좀더 시스테매틱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램슈미터. 아, 그렇지. 그램슈미터 썼던데. 그 그램슈미터를 풀리 n차원 공간에서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에다가 어플라이하고, 그러니까 그램슈미터에서 얻어지는 거를 QR 디컴포지션이라고 했죠. 네. 그 중에 풀 디멘전으로 하게 되면 a는 QR 두 개가 나와요. 근데 a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게 풀 디멘전을 매트릭스면 q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돼. 그리고 R은 어퍼 트라이앵귤러인데 어퍼 트라이앵귤러인데 대각선상의 원수가 전부 양수가 되게 하는 뭐 그런 거는 반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Q가 이제 그러면 오소노마란 Q 같은 게 오소노마란 방향들을 나타내고 R은 그거에서 대각선상의 원소가 그 특정한 하나의 오소고날, 오소노말 벡터에 대한 이 성분을 나타내거든요. 추가되는 성분들.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하나의 성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길이만큼 나가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거의 조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때 부피에 도 애드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성분은 무시되고 새로운 오소노말 성분에 대한 것만 그만큼만 더 부피가 곱해지거든요. 그게 대각선상의 원소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피는 이렇게 표현된 부피는 R의 대각선상의 원소의 곱하고 같아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 A 트랜스포즈 A를 하게 되면 R 트랜스포즈 Q 트랜스포즈 Q R인데 이게 R 트랜스포즈 R이 돼요. 그러면 determinant A는 determinant R과 같아지는데 R의 절대값들이지 관계 자체는 절대값하고 같아지는데 determinant R이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이 같아지는데 이게 V와 같다. 그거에 자세한 요 설명들이 그 다음에 있어요. 여기에 뭐 내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옛날에는 크레머스도 엄청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그냥 됐어. 크레머스 그냥 파이토치한테 풀어가 온다. 그럼 그렇게 한대요. 여기서는 별로 의미 없다고 넘어가는 만큼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크레머스를 쓰는 것보다 더 먼저 볼 텐데 나는 선영대에서 다음에는 생각해만 볼 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 디터미넌트를 그 E프로처럼 했어요. 음료수
겉잘끼리 수박 겉잘끼 비슷하게 복숭아 껍질을 핥으면서 복숭아 맛을 느끼듯이 지금 후다닥 해버렸는데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 이거보다 자세하게 해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디터미넌트는 볼륨이라는 거 왜 안 쓰는 것 같아. 나 그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계속 그 말씀만 드린 것 같아. 거의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볼륨 N차원 볼륨 정의 그러니까 성질 중에 뭐 디터미넌트 정의한 몇 가지 성질이 직관적인데 그거면은 거의 이미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실은 디터미넌트 볼륨 우리는 쓰는데 여기서는 또 더 우선순위가 더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보다 걔가 이렇게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기에 지금 또 설명할 아이겐밸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 먼저 가장 간단한 행렬이 뭐예요? 가장 간단한 트랜스폼 아이덴티티 이거는 가장 간단한 함수는 그랬더니 상수 함수라고 하기보다는 fx는 이디오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퍼뮤테이션? 아니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는 상수, 일반적인 상수 함수를 생각하면 아 fx는 람다요가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벡터를 트랜스폼 시킨다고 할 때 스케일링 그 벡터를 통째로 몇 배 해주는 거 정도 이상으로 되면 우리가 쉽게 설명 못할 거려 N차원 공간에서 뭐 어느 어디 그러니까 몇 번째 성분은 어디로 보내고 몇 번째 성분은 어디로 보내고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벌써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이렇게 간단한 어떤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거는 오케이. 몇 배 해주는 거.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트랜스폼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처럼 부분 공간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상수 배로 트랜스폼으로 쪼개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즉 다시 얘기하면 A는 람다 I 꼴이 on span 특정한 벡터에서 특정한 벡터로 span 되는 공간, 그러니까 부분 공간 상에서는 A는 람다 I처럼 보일 것이냐. 근데 이 얘기는 뭐에 다름아 있냐면 여기에 속하는 벡터는 XV 꼴이겠죠? V의 상수 벡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AXV가 람다 I XV라는 얘기는 XAV는 람다 X 람다 V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를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는 거는 뭐와 동일하냐면 AV는 람다 V라는 관계를 갖대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벡터 방향으로 스팬되는 부분 공간상에서 A가 가장 간단한 트랜스폼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일링 트랜스폼하고 보이려면 그 벡터 방향에 대해서 어떤 스케일링하는 팩터 람다에 대해서 AV는 람다 V 방정식을 만족하면 돼요. 만에 하나 이게 두 개로 스팬되는 거였다. 1, V2.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애가 XV1 더하기 YV2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AV1 더하기 AV2 XY는 X 람다 V1 더하기 Y 람다 V2로 보일 거야. 그럼 이게 모든 X, Y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AV1은 람다 V1, AV2는 람다 V2를 만족하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람다에 대해서 AV는 람다 V꼴을 만족하는 V들이 여러 개이면 여러 개 인디펜던트 한 거 다 모은 다음에 걔들로 스팬되는 부분 공간상에서는 적어도 A는 람다처럼 보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심플한 구조를 갖다가 찾아내는 작업을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야 돼. 근데 이걸 못 풀어요. 왜? 이거 리니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게 뭐, 아는 게 뭐 있어요? AV를 람다 분께서. A 하나 알고 있죠? 네. 우변에 보면? 모르는 남자랑 모르는 부위가 곱해져 있어.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찾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부위가 공간을 스팬하는 거니까 하나 힌트는 부위는 0벡터는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면 A-λI는 부위가 0을 만족하는 식으로 동치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어? 0이 아닌 V벡터가 A-λI 우변에 곱해져서 0벡터가 된다는 얘기는 A-λI가 풀랭크가 아니다, 싱귤러하다, 인버터블이 아니다죠. 인버터블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직전에 배운 게 디터미넌트가 인버터블이다 아니면 0이 아니다. 0이야 되지. 인버터블이면 0이 아니고 인버터블이 아니니까 0이야 됐죠. 따라서 이거부터 A-λI는 0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개한 식을 보면 이 A-λI라는 거는 오프 다이아고널은 동일하고 A와 다이아고널 상에만 AII였던 애들이 AII-λ꼴로 람다라는 심볼이 박힌 거죠. 그래서 그거 놓고 아까 그 전개식으로 쫙 풀면 람다에 대한 N차식 나와요. 그럼 적어도 이제 하나의 식에 대한 고차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건 풀 수 있다고 믿어. 디터미넌트를 앞에 가르친 이후에. 그래서 저렇게 해갖고 A를, 람다를 찾고 나면 그 람다에 대해서 A-λI를 계산하고 그거에 널 스페이스를 캐릭터라이즈하면 V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수해. 그래서 고의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건 뭐 각자 나중에 해보면 되는데 이런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람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2와 마이너스를 얻고 2에 대해서 이런 아이겐벡터 아, 그랬을 때 이거를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람다를 아이겐밸류, 그 V를 아이겐벡터. 그랬을 때 여기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들 넣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이 경우에는 A와 B가 이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A와 B가 같게 되면 중근을 갖고 디터미넌트가 0이 된다라는 이 식이 중근을 갖고 그 중근인 아이겐밸류에 대해서 두 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아무거나 잡아주면 된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A,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C가 0이 아니다. 그러면 A와 B가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A와 B가 같으면은 그 위에 C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위식하고 아이겐밸류는 같게 돼요. 당연히 대각선상의 곱으로 그냥 디터미넌트가 결정되니까 두 개의 디터미넌트는 같고 따라서 아이겐밸류는 같은데 중근으로 이 경우에 여기 0이 아닌 C가 하나 박혀있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아이겐벡터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생겨요. 따라서 C가 0이 아니고 A와 B가 같게 되면 이건 2x2 행렬인데 중근인 아이겐밸류 하나를 갖되 아이겐벡터를 하나밖에 못 갖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케이스를 다 하다시피 하는 게
아이겐 밸류 서로 다른 거 두 개 나오면 각각의 아이겐 밸류별로 아이겐 벡터 하나씩 나왔죠. 그 다음에 방금 직전에 한 거는 중근인 건데 아이겐 벡터가 두 개일 수도 있고 중근인데 아이겐 벡터가 하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밑에 내려가면 아, 복소수 아이겐 밸류와 복소 아이겐 벡터를 갖는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잘 안 피하려고 하는 건데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이것까지 얘기하면 막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하는 5번은 뭐냐면 성질만 갖고 할 수 있는 걸로 뭘 생각하시냐면 P제곱은 P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P제곱은 P인데 랭크가 0이면 랭크가 0이라는 얘기는 0 행렬이죠. 그러니까 그건 트리비얼하고 랭크가 풀랭크면 즉 P가 인버터블하면 P제곱은 P를 만족하면 P는 뭐 해야 돼요? 좌변이나 우변에 P 인볼스를 곱하면 좌변에는 P 하나가 남잖아요. 우변에는 아이덴티티가 남고 예. 따라서 트리비얼에 아이덴티티야 돼. 즉 P제곱을 P를 만족하는 행렬 중에서 풀랭크이면 P는 I여야 되고 랭크가 0이면 0행률이어야 되고 따라서 그 트리비얼한 두 개를 제외하고 아 랭크 P가 n보다 작고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거에 아이엔벨을 계산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야 돼? 아이엔 밸류가 있다라면 PV는 람다 V라 되죠? 네. 그럼 P제곱 V를 하면 PV니까 P람다 V하면 람다 PV는 람다제곱 V. 근데 P제곱은 P니까 이 P제곱 V는 뭐란 것 같아요? PV. PV는 람다 V. 그래서 람다 V와 람다제곱 V가 같네. V는 0 벡터가 아닌 상태에서 따라서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의 V는 0이 돼야 되니까 람다는 0 또는 1이 돼요. 즉 P제곱은 P를 만족하는 행렬의 IM 밸류는 반드시 0 아니면 1이어야 된다는 걸 얻어내게 되죠. 그러면 0인 IM 밸류에 해당하는 IM 벡터는 뭐예요? 즉 PV는 0V니까 0네. 이건 뭐예요? 피의 이거 뭐 저기 널 스페이스인데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라고 일단 생각하고 그러면 P가 람다가 1인 경우는 PV는 V인 애들이에요. 이건 뭐야? 근데 지금 P제곱은 P가 뭘 어떤 오퍼레이터가 만족하는 관계식이죠? 프로젝션. 네. 그럼 프로젝션 기준으로 보면 PV는 V라는 거는 뭐냐면 프로젝션 하는 서브스페이스 상에 있는 점은 프로젝션 해도 제자리죠? 따라서 이미 거기에 있는 벡터, 그러니까 이 PV, 그러니까 P의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는 반드시 0 또는 1이어야 되고 아이겐밸류 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프로젝션 하고자 하는 좁은 공간 상에 있는 벡터들이라는 얘기고 0에 해당하는 거는 성분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프로젝션을 하려고 하는 공간의 수직 방향의 벡터들 그 두 개를 나타난다는 얘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관계를 만족한다라는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고 아이겐 벡터의 성질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거 얘기 좀 푸는 거예요. 아이겐벡터가 허수로 가거나 아이겐밸류가 허수로 가거나 아예 해석적으로 안 풀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N차 이상 N by N 이 차원이 높아지면 안 풀리거든요. 아까 제가 이 선형대수학에서 증명 안 된 거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퍼뮤테이션이 짝수번, 홀수번 얘기인데 또 하나는 임의의
실수 또는 복속에서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게 이득이, 그러니까 뭐 증명이 돼 있고, 예. 그래서 풀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선수까지 해서? 네. 선수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푸는지는 모르지. 아이겐 밸류가 호수가 나온다는 거에 기하학적 의미가 뭔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전자과에서 프레퀀시 도메인으로 가거나 뭐 그럴 때 허수 도메인? 네. 허수가 프레퀀시 진폭하고 주파수랑 진폭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그 허수 쪽으로 보내주면은 복수수 하나를 갖고 그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복수수가 있어야지 에너지 보존을 만족시킬 수 있고 물리니까 아시겠다 천문학 그러니까 물리 공부하셨을 테니까 아시겠지 그러니까 그다음 이거 지치죠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시켜야겠네 아이겐밸류가 다르면 그거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는 서로 독립이다 그렇사하죠 직관적 서로 다른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들은 독립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아까 피제곱에서 보여주는 거. 피제곱은 피일 때 예. 이렇게 서로 수직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 수업 시간 했더니 애들이 헷갈려 갖고 여러분들도 100% 헷갈려할 것 같아서 얘들 지금.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보겠네. 여기서 멈출까요? 뭔가 하기가 싫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 아이겐밸류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데이터 사이언스 용도로는 잘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그래. 여기서 저기, 그러니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아이겐 밸류로 대체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A transpose의 아이겐 밸류가 싱귤러 밸류니까 그거를 대체해서 얘기하느라고 아이겐 밸류가 등장하긴 하는데 싱귤러 밸류 쓸지 않으면서 아이겐 밸류 쓰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데이터에서 그 코어트의 페어드 구성할 때 그 프로펜시티 스코어 계산할 때 그 시메트리 안 한 매트릭스죠. 그러면 아이디 막 컴플렉스 넘버 나올 수 있을 텐데 아이겐 밸류에 그렇긴 한데 이제 버리니까 이제 제 베리언스 큰 한 두세 개만 잡아도 뭐 거의 90% 설명하셨듯 지난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보여주셨듯이 그런 경우에 근데 그거 저희 데피니션 외에 쓰는 거 없죠? 네 아이겐 밸류 우리 데피니션 배웠거든 아 아이고 내가 여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아이겐 밸류 맨 마지막 챕터에 그러니까 한 학기 코스의 맨 마지막 챕터에 뭘 넣는 건 언제 넣어도 되는 그러니까 언제 넣는지 아세요? 안 해도 될 때 갑작스러운 뭐 휴일이 생겼다거나 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끊어도 될 때 맨 마지막에 하는데 저는 이 지금 강의록의 구성 속에서 강력하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뒤에 맨 마지막에 데피니션 외에는 안 배워도 된다라는 거를 지금 의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꽤 여러 번 했죠? 지금 한 6-7번 했나? 그렇죠? 이 정도 반복했으면 아마 남은 부분에서 크게 그러니까 그 읽어내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속도에서 멈춰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옛날 우리 선형대에서 배울 때는 이 기저변환이라고 체인지 오브 베이스에서 엄청 자세하게 배웠는데 요새는 체인지 기저변환 같은 걸 사람이 수능을 하는 경우도 없고 그거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몰라서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상대성 이름 같은 게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텐서 해가지고. 그거는 물리학과가 아마 자체 네. 선형대 수학에서 많이 가실 것 같고. 하여튼
여기서 적혀 있는 건 다 풀리 적혀 있는데, 이게 강의에서는 이렇게 학생, 또 뭐, 실제 학생이면 어느 정도 조금 더 하겠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공언했던 거는 충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SVD, 파지티브 데피니티스.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가 볼륨이라는 얘기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는 게 정답인지. 그래서 이 정도면 맞추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